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1월 셋째 주 통독교회 주일 통독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살핀 성경의 이야기들을 오늘도 묶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공부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민감하며 우리 일생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가는 놀라운 인생들 되는데 아주 지혜롭고 총명할 수 있도록 우리 통독교 성도들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공부하는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이야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이야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통독 성경은 365일로 나누어서 매일치 분량을 5가지 포인트로 먼저 스토리를 읽고 그 본문을 읽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세계의 유일한 통독용 성경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잘 읽어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 이야기가 바로바로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잘 정리정돈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범위가 창세기 창세기 42장으로부터 출애굽기 10장까지 공부를 하셨습니다. 7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네, 창세기 42장에서 50장,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서 10장. 이 이야기의 스토리의 시간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성경이 참 놀라운 책이고 좋은 건 성경에 시간이 많이 들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시간 하면 있다 없다. 혹은 유년기, 청소년기, 또 혹은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 우리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시간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 있고 여러 각도에서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성경의 시간 이야기를 잘 공부를 하면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이 스토리 안에는 많은 공간 얘기가 들어있죠. 땅 이야기, 어느 공간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뭐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사람들의 면면들이 어떠했는지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 공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라는 게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 창세기 42장부터 50장까지, 그다음 출애굽기 1장에서 10장의 스토리가 어떠한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창세기 42장의 시간으로 가보면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여기서 그때라는 얘기는 큰 틀에서 보면 고대 근동의 흉년 2년 차입니다. 흉년 2년 차. 그러니까 흉년 2년 만에 온 고대 근동 지역이 비상이 걸렸다는 거죠. 근데 야곱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 파악을 했고, 본인이 어지간하면 이제 나서는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행동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을 하지요.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행동하라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은 얼추 야곱이 좀 행동하기에는 좀 늙었고 또 아들들도 다 자라서 행동할 수 있는 나이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타개해 보자. 애굽을 한번 뚫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시간은 흉년 2년 차,
그 다음에 공간은 가나안에서 애굽을 어떻게 하든 끌어들이자. 그 다음에 행동은 너희들이 좀 주도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께서 가보시죠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순종해서 공간 이동을 합니다. 근데 가서 애굽에 가서 놀랍게도 동생을 만나죠. 동생을 만나는데 22년 만에 이 형들이 동생을 만나는데 동생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동생이 너무 잘나 있는 거죠.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너무 잘난 사람 만나면 못 알아봅니다. 형들이 동생을 못 알아보죠. 근데 사실은 동생은 22년 만에 만난 형들을 첫눈에 알아보죠.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짐작하고 있었죠. 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먹거리를 경영하신다라는 것을 이미 요셉은 사실 나이 30에 깨우치기 시작해서 이미 9년 동안 너무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던 거죠. 그의 나이 39인데 인간의 삶의 모든 조건은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결국은 이제 모든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애굽의 그 풍요 상황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걸 믿는 거죠. 사실 믿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의심은 쉬워요. 그러나 이제 믿음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만나는 순간 머리에 지난 과거의 상황을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 왜냐하면 이제 요셉 입장에서는 만났다 해서 형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뽐낸다. 그리고 형들을 기죽인다. 이것으로 끝내기에는 지금 앞으로 이 상황이 너무 엄중한 시기가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만나서 뭔가 절차를 잘 처리하면서 그러면서 미래를 계획해야 되는 최소 5년은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을 서투르게 풀면 안 된다는 거죠. 일이 복잡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을 잘만 지혜롭게 풀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너무 단순한 거야. 누가 달려들어도, 애들이 달려들어도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꽤 복잡해요. 꽤 복잡하면 이 복잡한 이야기를 어디서 말을 꺼내고 어떻게 진행시키고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이게 성과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쑥불쑥 꺼내면 일이 꼬여서 그 복잡한 이야기가 풍요로움으로 가지 못하고 이야기가 뭉개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 파괴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요셉 입장에서는 그의 나이 39에 좋은 기회로 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절차를 하나하나 밟았는데 그 절차를 밟는 과정을 쫙 지켜봤더니 와우. 참으로 22년 전에 주도권을 행사했던 넷째 형 유다 형이 자기 몸을 던져서 아버지를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온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적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죠. 결국 그 정도 유다의 행동은 지난날의 22년 전에 아팠던 것들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거죠. 사실 22년 전에 황당했잖아요. 그런데 22년 만에 유다는 많이 변해서 오히려 이제 그 가족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기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때 망가졌다 해서 그거로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죠.
살아있다는 얘기는 이제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얼마나 이 전체 상황을 기회의 조건으로 만드는지, 이제 요셉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쓰셨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형을 놀랍게 쓰셨다라는 것을 이제 요셉 입장에서 크게 깨닫죠. 그래서 요셉은 이제 그걸 이제 드디어 이제 드러내죠. 드러내는 방법도 이를테면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울음입니다. 잘 참아와야 되잖아요. 아무데나 울면 안 되잖아요. 애들의 특징은 아무데나 운다는 거잖아요. 좀 조용해야 되는데 거기서 울고 있잖아요. 근데 어른들의 특징은 꼭 필요할 때 운다는 거죠. 요셉이 거기에서 마음껏 울어버리죠. 울음 혹은 웃음, 어떤 표정,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계를 만드는 하나의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거울 보고 이제 거울을 보면 느낌이 뭐예요? 늙었구나. 그리고 늙었다는 얘기는 얼굴이 굳었구나. 이걸 느껴요. 제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거울을 보는 순간 딱 확인하면 내 얼굴이 굳었네. 뭐 늙은 건데 뭐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서 뭘 연습해요? 웃는 연습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특별히 웃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왜냐하면 그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보이는 건 신뢰거든요. 그 사람이 오해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이제 거울 보고 웃는 모습을 이렇게 한번 띄고 이렇게 또 나오는 거죠. 요셉이 거기에서 울어요. 울음을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는 울어야 됩니다. 마음껏 울어서, 형제들하고 같이 울어서 지난 22년 동안에 흩어져 있던 시간들을 이제 다시 정리하죠. 정리하고 5년의 시간을 준비하자 라는 제안을 하는. 근데 결국 이제 그 5년을 이제 아버지까지 합의하여 잘 이제 준비하게끔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5년이 아니라 수백 년이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요셉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통해서 들려진 앞으로 수백 년, 그러니까 민족을 만들려면 그게 한두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지난 22년은 정말 스쳐 지나가는 시간에 불과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 이제 요셉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릴 거죠. 비상이 걸려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요셉은 주저하지 않고, 즉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뚜렷이 파악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만히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라 요셉은 바로 바로왕하고 협상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성숙한 사람인 거죠. 협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하고 협상 들어가든 아니면 뭐 땅을 파서 일구든, 그게 이제 책임 있는 사람, 애들하고 다른 인생이잖아요. 애들은 어떻게 하지? 하고 입죽 내밀고 투덜대고 울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책임 있는 어른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딱 상황 딱 닥치면 딱 판단하고 협상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농기구를 들고 가서 땅을 파든 행동해야 되는 거죠. 네, 요셉이 바로왕하고 행동을 하죠. 그래서 얻어내고 싶은 게이 고센 땅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굽의 땅들에 대한 파악이 끝났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고센 땅을 어느 정도 사용해야 되는 거니, 사실은 수백 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백 년 동안 그 고센 땅에서 축산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의도성을 가지고 바로왕하고 협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큰 주제가 민족인 거죠.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 아버지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는 이제 애굽에서 민족을 만든다는 건데,
이 지식이 이 아버지를 통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들어온 이야기인데, 자기 증조 할아버지,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은 이백국과 출애굽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자기 이 아버지를 야곱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보다 더 훨씬 큰 얘기가 이백국에 또 출애굽을 담고 있다라는 이제 놀라운 거를 짜맞추기로 싹 정리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이 계획들을 39 나이에 다 파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한 계획, 그 다음에 아버지를 통한 계획이 이백국인 거고, 애굽에서는 상당 기간 오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그 조건으로 고센 땅 축산업을 협상을 해서 얻어냈다. 그리고 이제 요셉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17년을 잘 모십니다. 지난 22년 동안 아버지 잘 모시지 못했던 게좀 아쉬웠잖아요. 근데 17년을 아버지를 잘 모시고 아버지와 헤어질 때 아버지의 유언을 미래 자산으로 남기죠. 받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유언을 하는 거잖아요. 놀랍게도 아버지 유언은 굉장히 사실은 구체적이었죠. 그리고 아들이 많다 보니까 열두 아들 플러스 손자 둘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이제 유언을 다한 거예요. 사실은 아마도 그 유언을 듣는 시간이 꽤 지루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당히 유언이라는 건뭐 아들아 그 집은 네 거고 뭐그 사업체는 누구 거고 뭐그 정도로 간명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다이 정리정돈해서 변호사 옆에 세워놓고 공정하시오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 뭔가 이게 눈에 보이는 걸 야곱 입장에서는 자식들한테 줄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한때는 굉장한 부자였지만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나고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야곱이 놀랍게도 죽기 직전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참 중요하죠. 우리 이제 나이 들면 초라해지는 게 전부거든요. 쓸데없는 잔소리 하는 거고, 잔소리. 자식들도 잘하면요. 그 정도 경험은 다 해요. 그러니 아빠가 엄마가 2, 30년 더 살았다고 굳이 잔소리 안 남겨도요. 자식들은 더잘 살아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부모가 자식에게 건네는 건 사실은 그뭐 그다지 그렇게 유익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식에 비해서 수십 년을 더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한 이야기를 건네는 건 절대 자식들이 할수 없는 일입니다. 야곱은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죠. 와우. 정말 놀랍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세월이 지나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저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확신 있게 가야지. 정말 야곱이 놀라운 인생으로 마무리를 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요셉도 유다도 앞장서서 전체 가족원들, 구성원들에게 그 이야기들을 이제 담아가는 크게는 이제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한 이야기 또 그다음 이제 근거리에서는 아버지를 통한 이 축복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시간을 충분히 쓴다. 수십 년을 쓴다. 대략 보면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도 한 50여 년 이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110세 인생을 마감하니까.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 충분히 교육을 했기에 요셉이 애굽에서
유언을 할수 있는 거죠. 요셉의 유언인 즉슨 이제 민족을 만들고 난 이후에 반드시 출애굽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출애굽할 때 자기 시신을 거둬가라. 애굽으로 애굽에 놔두지 말고 자기 시신을 가져가라라는 얘기잖아요. 참 이만큼 굳건한 어떤 결심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은 없습니다. 죽어서 거기 묻히겠죠. 사실은 요셉의 생애 전체에 가장 최대 공로란 얘기는 최대 공로는 애굽에서 발생했잖아요. 요셉 입장에서는 자기가 큰 성과를 했던 그 애굽과 자신과의 관계를 쉽게 뗄 수가 없는데,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굳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유언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가 끝이 나는 거죠. 창세기는 하나님의 행동인 천지창조로 시작을 했는데, 창세기의 끝 이야기는 요셉의 유언 이야기로 끝을 맺었다. 근데 그 요셉의 이제 유언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유언이라는 게 이제 미래의 행동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후손들에게 미래의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으로. 그래서 창세기는 끝났는데 끝나지 않는 책으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완벽한 책인데 더 많은 메시지를 미래에 남겨놓는. 이게 이제 성경책의 위대함이죠. 이제 논문을 쓰잖아요. 이제 학자들. 학자들은 이를테면 이제 농부들은 늘 매일 농기구를 손잡고 24시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농부들이라면, 그래서 땅과의 성과를 꿈을 꾸는 게 농부들이라면, 학자들은 펜을 들고 어떻게 책을 읽고 글을 써놓느냐. 이게 이제 학자들이 24시간 고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펜을 들고 이제 글을 쓰는 이 학자들. 이 학자들 입장에서 이제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논문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근데 논문을 마무리하면요. 이랬다 저랬다 뭐 이런 이야기 결론, 명쾌한 결론을 딱 내렸을 뿐그 논문이 미래에 어떨 거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담고 있지 못합니다. 대체적인 논문은 현재 모습이 이렇고 조금 이럴 거다라는 예측 정도의 글들이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는 와우, 한 권이 끝났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나머지 65권에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놀라운 결과물로 책이 마무리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책을 열심히 우리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죠.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면 이제 그 모든 출애굽기 시작 이야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는 거죠. 요셉의 유언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났다는 거죠. 수백 년이 지났고 여전히 이제 공간은 애굽이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애굽의 왕과 애굽의 신하들은 꽤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뭔가 상황을 좀더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협상 가능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하는 애굽의 권력자인 바로왕과 그의 신하들은 협상이 불가능한, 부자는 되었는데 아주 그냥 고집불통 부자들, 좀 표현이 적절치는 않습니다만은 아주 그냥 완고한 부자들, 그런 애굽 사람들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또큰 틀에서 보면은 사실은 애굽 입장에서는 요셉의 후손들이잖아요. 왜냐면 요셉이 유명하니까. 그 요셉의 후손들이 수백 년 만에 황당한 경험을 하고
우리가 살면서 이제 좋은 경험이라는 건참 유쾌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황당한 경험이라는 건 어떤 비극이고 비참한 거고, 그 황당한 경험이라는 건 인간을 그냥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정말 황당한 경험을 하는, 안타깝게 짝이 없잖아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공간, 사실 이제 갈대상자는 굉장히 위험한 공간이잖아요. 이제 그 공간을 아버지가 선택했는데, 오, 놀랍게도 그게 기회가 되는. 그래서 애굽에서 약한 400여 년, 40여 년 정도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자기 동족들과 비교해 봤을 때 뭔가 이제 너무 특권을 누리는, 사실 이제 이 비교가 중요한 거죠. 애굽의 왕족들은 비교할 거 없는 거죠. 자기들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지만, 사실은 모세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동족들이 비참하기 때문에 자기의 40년 조건이 비교가 되는. 결국 그의 나이 40에 생각이라는 걸 해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비참한 상황을 뭔가 도와보려고 시도했다가 그게 부작용이 생기는.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광야로 공간 이동을 하는, 그 광야에서 40여 년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뭐 태어나자마자 갈대상자를 경험했죠. 그 다음에 애굽의 왕실을 경험했죠. 그 다음에 이제 광야를 경험하는. 그래서 그의 나이 이제 80이 되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협업하자고 제안하시는 거죠. 그 사실 늦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늦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 판단이라는 걸할 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스케줄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할 때, 쉽게 말하면 이제 나라가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한 개인이 건강하고 효과적인 인생을 살수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보편적인 룰을 가지고 이제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걸 세팅해 가는 거죠. 사회, 나라 거의 같은 얘기인데,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뭐 태어나면 뭐 유년기다, 뭐 이런 어떤 기수, 그 다음에 이제 뭐 세대 이름, 무슨 해방 세대다 뭐 등등, MZ 세대다 뭐 이런 것들을 지으면서 이게 사람들을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나이 80 정도 되면 이미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났다라는 표현이 적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끝나지 않았다.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설득시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이제 그렇게 해서 나이 80에 다시 애굽이라는 이제 공간에 와서 완고하기 이를 데 없는 자기 맞수죠. 이제 바로왕. 바로왕이 완고한 이유는 너무나 많은 걸 가졌기 때문이죠. 이제 그와 본격 협상하는 이야기. 6개월 정도 협상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0장까지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또 이제 여러분들이 그 협상이 끝나가는 그 무렵의 모습들을 이제 살펴볼 터인데요. 모세가 바로하고 협상 하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모세가 들고 나온 주제가 절기와 번제입니다. 바로왕이 협상하면서 처음엔 장정들만 나가라. 그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 애들까지 데리고 나가고 소는 남겨놔라. 그런데 모세가 끝내 아니다. 왜냐하면 남녀 노유, 남녀 노유, 그 다음에 소나 양들 다 가지고 와야 된다. 왜? 절기와 번제다. 이 절기와 번제라는 건 자기들끼리의 축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이 표현, 하나님 앞에서의 드러냄, 이걸 목표로 협상을 드러낸다. 이걸 이제 바로왕에게 주장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전반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 모든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들, 뭐 식민지, 노예, 뭐 문명, 뭐별 얘기들이 다 세상 얘기가 들어가는데 그 모든 이야기 한 복판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런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 인간들이 어떤 문명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든 간, 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존재라는 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도 공부했습니다. 좋으셨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42장에서 50장까지, 출애굽기 1장에서 10장까지 오늘 크게 또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내일부터 창세기 공부에 기반을 두고 출애굽기 공부를 또잘 감당하여 한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독 성경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 포인트를 매일 읽고 본문을 읽어서 이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섭리의 이야기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요셉처럼 모세처럼 기쁘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통독교의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었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즐거우셨어요? 네. 다음 주 주일날 또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